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이 바이크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사용한 12V LED 조명장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ED를 사용한 화려한 조명장치는 대부분 12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의 전압을 낮춰줄 수 있는 DC-to-DC 스텝 다운 컨버터를 준비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 바이크 배터리 파워 전선을 찾아주세요. 이때 배터리 팩은 이 바이크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선을 12V를 만들어주는 DC 스텝 다운 컨버터와 연결을 합니다. 전선은 쇼트 서킷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개씩 절연하면서 연결합니다. 컨트롤러에도 전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전에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에서 파워를 켜서 남은 전기를 소모 후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2V DC 컨버터 전원을 켜고 끄기 위해서 핸들바의 푸시락 타입의 스위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작업하는 RGB 라이트바에는 수신기 박스가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양면 테이프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이 바이크 다운 튜브에 LED바를 부착했습니다. 컬러 케이블은 흑색 착색제를 붓에 묻혀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물통 케이지를 핸들바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블루투스 LED 오디오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분리해둔 배터리 팩을 이 바이크에 다시 설치하고 이제 시험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군요. 개선도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여러분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게시판에는 제작에 필요한 제품 주소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